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88 게임즈. 기존에 그 올림픽 관련된 보라 게임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있던 게그 자루 줄자 쇠자로 튕기면서 했던 그런 게임과 비슷한 건데, 이거는 88 게임즈라고 저도 많이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맘의 게임을 다운받고 보니까 제일 위에 목록에 있네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해봤는데, 비슷해요. 다른 올림픽 뭐 게임 장르하고 그래픽이나 뭐 그런 것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합니다, 종목은. 일단 이 게임을 제가 세팅을 일단 해놨는데, 특이한 게 런 라이크 헬 치트키가 있어요. 요걸 눌러주면 정말 편해집니다. 특히 달리기. 일단 취향에 맞게 뭐 이거 치트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안 쓰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름 입력. 대충하죠. 올림픽 게임의 기본이죠. 제일 첫 판에 보통 나오는 게 100m 달리기. 17초 안에만 들어오면 되네요. 앞서 치트키를 설정하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파워가 끝까지 갑니다. 우와, 7초. 응? 챔피언 되면 행가를 쳐주네요. 롱점프. 멀리 뛰기죠? 뛰다가, 이게 치트 달리기를 쓰면서, 우와, 멀리 누웠다. 달리기를 쓰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좋아. 가볍게 클리어. 오, 45도. 최고 기록 나오겠는데요? 와, 10m가 조금 안 됐네. 오, 세계 기록을 깼어요. 올림픽 게임 장르 이런 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창 던지기, 이런 뭐, 종목들은 각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40도에서 50도 사이만 되면 거의 다 웬만하면은 파울이 아닌 이상 거의 다 깨게 됩니다. 다음은 400m 대주네요. 마찬가지로 이 판도 치트키를 쓰겠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바톤을 터치를 해줘야 되겠죠? 컴온! 이거 타이밍 잡기가 좀 애매하네. 오, 좋아. 아이고.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못 깼어요. 그래, 땅을 치고 우는구나. 나도 울고 싶다. 이게 바턴을 넘기는 타이밍에 키를 눌러줘야 되는데 어설펐네요. 이어서 눌러야 되는데 그냥 버튼 눌러버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On your mark.
Get that? 시트키로 가볍게 100m는 빨리 끝내주고. 아까보다 더 빨랐네요. 7초 미만 들어왔네. 바로 원리뛰기로. 이번에도 45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 파울! 이런 젠장. 우와, 10m 넘었어. 아, 각도가 조금 아쉬운데? 파울은 아니니까. 6m 50은 거의 넘죠. Distance 8.23m. 이걸 버튼 눌러서 하면 게이지가 일단 안 나와요. 나오기가 힘들고. 확실히 파울이 돼도 아까하고 그 도수 차이 별로 안 나지만 기록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는 웬만하면 치트키를 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On your mark. Get set. 이번엔 제대로. 컴온 할 때 줘야 되는 거네. Come on. Come on. 아, 타이밍을 이걸 잡는 게 애매하네요. Come on. Come on. 오케이. Come on. 여기까지는 좋아. 오, 좋아. 깼네요. 이번에도 세계 신기록일 것 같은데? 33.78. 맞네요. 세계 신기록이 34.76인데, 앞섰네. 400m 계주는 바톤을 얼마나 잘 넘겨주느냐. 이게 관건이네. You have broken the world. 다음 종목 하자. 스킬즈 슈팅? 아, 사격.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아, 이게 달리기로 총을 쏘고 나머지 두 가지 키로다가 우측 좌측 회전을 시키는 건데, 관역을 이동시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오, 이렇게. 아, 더럽게 안 맞아. 아, 아, 이걸 쏘고 나서 바로 움직여주는 게 낫네요. 관역을 다시.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어우, 어려워.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아, 정말 게임 못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시작한 거 엔딩은 봐야겠죠? 이어서 해야지. 옛날 올림픽은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초창기에 처음 나왔을 때는.
출발 좋아. 아우, 보너스. 아, 못 깼네요. 저걸 맞춰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Second attempt.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오우. 마지막에 보너스 나와서 겨우 깨네, 겨우. 이거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잘 안 맞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감자박스. 좋아. 아유, 씨. 겨우 깨네, 겨우. 허들? 110m 허들. 아, 110m 하니까 10m마다 허들이 하나씩 있겠네요. 일단 달려봅시다. 아, 연타만 누르면 되겠네요. 무난하게 넘어지지 않고 발로 치더라도 웬만하면 깰 것 같네요. 치트키 써서. You have broken the world. 다음 종목은 아처리. 아, 양궁.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람 조절이 오른쪽으로 7이네요. 어머? 이게 감이 안 서요. 아, 띵 소리 나고 3초. 오케이, 감 잡았어. 아, 근데 앵글 각도가 20도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아이고, 높다. 일단 1차 시도는 망했다고 보고 감 잡는 용. 2차 시도. 오? 아이고, 망했어. 아, 에이, 못 깼다. 와, 바람이 너무 안 좋아. 마지막 시도네요. 이것도 이번 판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700. 어? 간당간당하네요. 700 좋아. 700. 아, 깼습니다. 아, 이게 바람 처음에 그 바람 그 수치에 따라서 각이 바뀌니까
1차 시도는 거의 이제 테스트용으로 버린다 생각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The next event is Javelin Throw. Javelin Throw? 아, 창 던지기. First attempt. 이것도 멀리 뛰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파울이야. 각도가 26도? 형편 없구만. 얘도 각도를 한 40에서 50도 사이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오! 아, 쫄았어요. 마지막. 아, 이거 왜 이렇게 금 앞에서 던지는 게 이렇게 힘들지? 에이. 재도전. 이게 종목이 바뀌면서 아 이게 감을 자기가 정말 힘드네요.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이번엔 제발 안전하게. 아, 젠장. 우와, 정확히 딱 70m. 아, 열받네요, 슬슬. 깼어. 그냥 여유있게 파울선 앞에서 던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앵글만 잘 조절하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일찍 났다. 3차 시도. 에이. 파울이라서 끝까지 홈런을 쳐봤습니다. 80도가 최고네요. 옛날 올림픽도 80도였나? 90도까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쨌거나 깼으니까 다음 스테이지. 하이점프? 아, 높이뛰기? 아, 얘도 비슷한데 감을 일단 잡아야 되겠어요. 어? 깼네? 이거 원래 이렇게 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뒤로 눕는 건데. 아, 이걸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중간중간 눌렀다 뗐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점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각도 재기가 되게 어렵네. 운 좋게 깬 것 같아요, 이 판은. 400m 개주? 아, 한 번 더 하는구나. 달라진 점은 1초가 줄었네요. 40초였는데 아까는. 뭐 어찌 됐거든. 깼습니다.
아, 이게 또 한두 번 또 해보니까 또 감이 살아있어요. 세계신기록. 어? 세계신기록 아니네? 33.80 seconds. You are the second best in the world. Second. 아, 개주 두 번 하면은 한 스테이지가 끝나나 봐요. 한 서클이. 원래 이런 게임은 한 번 다 끝까지 깨면 이렇게 메달 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게임은, 이 게임도 아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 같아. 역시. 다시 100m로 들어왔는데, 요구하는 그 시간이 짧아졌죠? 하지만 치트키를 써서 누르고만 있으면 무조건 100m나 달리기 종목은 쉽게 깬다는 거.